들을 때 가요 무대 보죠. 아 당연하지. 예. 트로트가 요즘엔 대세야. 나는 그래도 케이팝. 뭔 밥? 밥은 덮밥. 아이고. 제육덮밥이 난 제일 기고 있네. 어?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들께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아니 손주뻘 되는 예쁜 총각들이 나한테 왔구나. 아이고 반갑다. 반갑습니다. 야 알바생. 어서 얘네들 차 한 잔씩 줘라. 커피 좋아합니다. 응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의 리더 단이라고 합니다. 아 리더야? 네. 저는 킹덤의 막내 자한이라고 합니다. 자한. 한, 네. 나이는?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그래. 그렇지. 애기 티가 나 아직도. 사장님. 응. 그냥 사장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내 스타일은 둘 다야. 너만 아니고. 와 진짜. 오늘따라 심하시네. 아니 알바 관두고 싶으면 관둬. 얘네들한테 부탁하면 친구가 올 수 있어. 선생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유 가만있어 봐. 근데 그래. 아까 뭐라고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하던데 뭐라고 인사한 거예요? 오픈 더 게이트라고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네. 아 그러면 아이돌 이름이 성문을 열어라. 아니야 저희. 아니 근데 뭐 하는 애들이야? 아이돌이네 아이돌. 아이돌? 선생님 혹시 그게 뭐 짱돌 조약돌 이거 아니고? 나 꼰대 아니야. 내가 아직 아이돌을 모르겠니?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본 기억이 별로 안 나서. 저희가 아직 사실 데뷔한 지 이제 갓 1년밖에 안 된 신인 아이돌 그룹 그렇지, 킹덤이라고 합니다. 어? 킹덤이요. 킹덤? 네. 네. 왕국! 저희가 또 저희 그룹이 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K-POP으로 재해석하는 그룹이라서 저는 한국의 단군 왕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한이라는 왕이 또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세계관 안에서 저희마다 각자 다루고 있는 왕국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저 단연 같은 경우는 변화의 왕국, 저는 태양의 왕국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전 불타지 않을까. 엔딩 때 이제 마지막에 불타가지고 끝내지 않을까. 파이어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남자 흔히들 군이라는 단어를 누구군 이렇게 부르잖아. 네네. 단군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노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숨겼어요. 이게 단군 왕검의 단이라는 걸 숨겼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지. 팬분들이 단군 이렇게 그럼, 불러가고 뭐야 어떻게 알았지 단군. 했는데 그냥 부른 거예요. 예 단군아 이렇게 부르지. 근데 보통은 아이돌 데뷔하면 담당이 있거든. 사장님 친구 김용림 씨가 항상 그 대왕 데뷔 담당이었던 것처럼 친구 분이 김용림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내 분이 내 친구가 김용림이라고 유명한 배우가 있어. 아, 그러니까는 진짜 친한데 여기 한 번을 안 와. 열심히 하면은 그 배우처럼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해. 너희들의 캐릭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 세계관이 있네요. 세계관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친구 김용림을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니가. 예, 그래. 근데 저희가 걔는 왜 이렇게 맨날 엄마들이 좋아하지? 얘네들 같은 애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지? 저희는 사장님 좋아합니다. 응, 그래?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니, 근데 저희가 세계관으로 어디서 지지 않는 팀인데 저희보다 세계관이 더 확실하고 뚜렷하시네요. 그럼 사람은 앞을 넓게 봐야 돼. 세계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왔어? 네,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기운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 앨범이 여기 오면은 대박이 날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대본 잘 외웠습니다. 눈에 앞으로 잘 될 거다. 대박 난다, 대박. 아니 근데 어쨌든 대박이 나는 게 좋지. 눈에 근데 신곡도 냈니 그럼? 네, 타이틀곡. 승천이라는 네. 곡으로 이번이 그러면 2집인 거야? 저희 4집입니다. 4집? 제가 1년에 지금 벌써 4장 1년에 4장? 네. 3달에 한 번? 2당 한 번씩 나오네 앨범이? 이번 앨범은 어떤 그러면 컨셉으로 나오는 앨범? 저희가 앨범마다 좀 주인공이 다 다른데 이번 앨범은 제가
하는 주인공이고 이제 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근데 왜 제일 나이 많은 리더인데 4집에 나온 거야? 4집이... 1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리더면? 4집이 딱 중앙에 있잖아요. 7명 왕국의 가운데? 네, 가운데. 의미 해석은 좋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 사장님, 김현은 씨 뮤직비디오 출연을 좀 했어요? 아, 우리 친구 얘기는. 아, 나 궁금해서 그래. 아이, 그때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별로 걔가 젊었을 때는 게 없었어. 알바생. 제발 그만 나 얘기하지 말라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뮤직비디오가 사실 특히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찍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는 뭐 기억나는 거 있어? 겨울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세트장에 불을 막 이렇게 피워놨어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옷이 타면 안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가까이 가면 뭐라도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 막 손을 막 이렇게 대면서 야 너 그러다 너 손 타 손 타 아 타도 돼 타도 돼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던 기억이 그래 한복 그러면 또 우리 친구 김용님이 맨날 한복 입지 않냐? 걔가 한복으로 사극하느라고 아주 미치지 방 안에만 세트고 나머지는 바깥이잖아 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지 근데 장점은 있어. 뭐냐? 겨울에 속에다가 든든히 껴입고 겉옷을 입거든, 한복은. 근데 그렇게 하면 춤출 때 막 움직여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다음부터는 너넨 이제 앞으로 또 한복도 입을 수 있잖아. 또, 어? 그러면 왜 웃어? 아니, 사장님, 오늘 내 얘기는 안 들려? 장한이는 그럼 기억나는 뮤직비디오 있어? 저는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저희 1집 때 이제 엑스칼리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마지막 촬영이 수중 씬이어가지고 세트장인데 바닥에 이제 물 다 깔아놓고 저희가 막 누워있고 딱 다 묻는데 전원이 다 으아악 이러면서 너무 추우니까 아니 근데 너네들이 가수한다 그럴 때 부모 마음에는 그렇게 환영하시진 않았을 거야. 저는 중1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었는데 그래서 중2 때 학원을 제대로 다녔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 혼자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안무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네 그냥 핸드폰으로 따라하고. 계속 네 보면서 춤 아예 출 줄 모르는데 복학으로도 네. 했구만 그랬는데 이제 중2 때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첫 오디션이 합격을 한 거예요. 아유, 네. 그런 재주가 좋구나. 네, 그랬어가지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인정을 한 거. 네, 인정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또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니? 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춤 공부? 학교 공부도 해야지. 네, 그럼 아 최근에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몇 학년이야? 지금 21살입니다. 대학 갔니? 아니 사장님 아 진짜 왕꼰대 아이돌한테 대학 간 일을 왜 물어봐요? 아니 공부도 하면서 해야지. 아니 요즘 친구들은 당연히 이 가수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아 왜? 목이 답답해? 내가 물어보니까?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다 방 안으로 빨리 들어와 요 안으로 들어와 할매가 다방 차렸으면 당연히 와야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제발.